해주시더라고요. 그쵸. 제가 좀 제부를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저를 이상형으로 지목해 주신 분들을 제가 오늘 만나서 잠깐 데이트를 조금. 그럼 혹시 평소에 뭐 해보고 싶으셨던 데이트 같은 거 혹시 있으셨어요? 뭐 오락실 데이트라든지. 오락실이요? 네, 아니면 야구장 같은. 야구장. 활동적인 걸. 아,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구나. 네, 일부러 아껴두려고 안 해놨던 그런. 네, 오락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락실, 야구장 그쪽으로 뭐 가는 걸로 해서. 네. 일단 제가 그쪽으로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따 봬요. 네. 이따 봬요. 약간 이런 게 사람을 참 미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너무 좋네. 아, 여기구나. 혹시 안녕하세요. 아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야구장, 네. 야구장인 거죠? 지금, 예. 아, 제가 신발 한 짝, 예. 아니, 신발 사서 쓰셨는데 신발 한 짝 뺏겼어요, 오다가. 아, 정말요? 예, 뭐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 올라가 볼까요? 여기. 아니, 뭐라도 사오려고 그랬는데, 이제 신발 막혀서 진짜. 일단. 예. 별빛이 예. 내려. 사실 이런 경험이 많이. 사실 살면서 많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 덥다. 저 지금 진짜로 얼굴 빨개졌죠. 이상형이 어때요? 근데 평소에 어떤 스타일을 좋아해요? 별빛이 내린.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는 데이트를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안 해봤어요. 아, 처음? 네. 안 해봐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거 그러면 한번 네. 해볼까요? 그래.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응. 제가 몇 번째로 전화 주신 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째로 전화 주신 거예요, 지금? 형, 안 그래. 그게 중요하냐? 설민아, 그게 중요한 거야? 중요해요. 나는 이것만 얘기할게. 오늘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가 있었어. 네. 뭐 내가 뽑을 수 있는. 근데 이상형 카테고리를 고른 거야. 네. 그건 너 때문에 뽑았어. 이거 진심이야. 왜냐면 그래서 몇 명? 몇 번째? 만난 거는 세 번째인데. 네? 그게 중요하니? 네. 근데 뭘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뭐? 잠깐만. SJE가 음악 더 크게 해야 되나? 아, 얘네야! 아이, 우리! 야, 너 내 미션도 도와주기로 했잖아. 형, 혹시 미션 뭔데요? 게리는 차라리 그냥 내가 이런 미션이니 이걸 날 좀 도와줘라. 이걸 좀 다오! 하는 게 빨라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네. 너하고 나하고 물건을 하나를 바꿔야 내가 네. 이게 성공이야. 어떤 물건? 신발 뭐 이런 거. 다 지금 몇 개 성공하셨는데요? 지금 한 3개. 다 안 돼요. 아, 해야 되지. 아, 야, 너도 아까 버즈한 런 해줬잖아. 아, 그래도 이거는 형 성공으로 가는 게 일목이잖아요. 아, 그런다고 너한테 피해는 없어. 내가 하느냐 못 하느냐지.